잠잠해질 줄 알았던 코로나가 다시 말썽이네요.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유행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GH형이라고 하는데요. 3일 조건이 조금이라도 형성되면 바로 감염될 정도로 위험하다고 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S와 V, L, G, GH, GR, 기타 등 7개 유형으로 분류했는데요. 지난 1월에서 3월 코로나 발생 초기엔 S형이 유행했고요.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대구와 경북에서 유행한 바이러스는 V형입니다. 그러나 4월부터 미국과 유럽에서 온 해외 유입 사례가 늘어나면서 G그룹 바이러스가 유행하는데요. 특히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유행한 GH형은 전염력이 무려 6배나 높은데 현재 수도권에서 확산하고 있어 큰 위기입니다. 백신은 언제쯤 개발될까요? 최근 중국 국영제약사 시노팜은 올해 말이면 코로나19 백신을 출시한다고 밝혔고요. 러시아도 자체 개발한 백신 1차분을 이미 생산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임상시험을 거쳐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고요. 하지만 상용화까지 시간이 걸리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당장 사용할 수 있는 백신 잘 활용해야겠죠? 마스크 착용과 30초 손 씻기, 사회적 거리 두기 꼭 지켜주세요.